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길. 안녕하세요. 네, 저 촬영팀 오늘.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와서 숨어서 보래. 네가 문제의 주인공이구나. 숨어서 보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야, 술래잡기 하자는 거야? 어떡하니? 우리 정식으로 인사해볼까? 가까이서 보니 아구 잘생겼네. 방울아 만나서 반가워. 방울아. 할머니가 방울아 부르자 예 하듯 가는 방울이. 왜 왔어? 커자 그래. 아구 착해. 이런 방울이가 할머니는 기특하고 또 사랑스럽다고. 똥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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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우리 예쁜 방울이야요. 어머니, 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그 노래랑 내가 진 거지, 그냥. 방울이. 착한 방울이, 예쁜 방울이에 일로 와. 이리 와 소리에 쪼르르. 방울이 말 그대로 개냥인데요. 방울아. 맛있어? 사실 방울이가 이렇게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낮 동안 혼자 지내는 할머니 곁을 늘 녀석이 외롭지 않게 든든히 지키기 때문. 그리고 법과 친구 사이는 할머니가 공부를 할 때도 늘 함께 하는데요. 아유, 방울아, 근데 좀 비켜주지 않을래? 할머니는 이 상황이 익숙한 듯 공부를 이어가네요. 부자 유친하며 군신 유의하며 부부 유별하며 장유 유서하며 부우. 방울아, 할머니께서 공부엔 진심이신가 봐. 할머니 책 그만 보고 나 좀 봐달라오. 쟤는 좋아하면 펄떡 드러나가지고 뒹굴뒹굴 굴러요, 이렇게. 한갑 뒹굴뒹굴 돌아. 그러면 아, 너 나 사랑해달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배를 맺어주죠. 방울이가 벌러덕 누웠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는 할머니. 딱딱딱딱딱딱딱딱 방울이 잡아 방울이. 방울이는 참 좋게. 어? 그런데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뭘 잘못 본 건가 했는데 깨무는 거 맞죠? 아야 아야 아야, 또 물어 또 물어 또 물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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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방울아,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방금 무슨 일 있었냐? 여기 이렇게 깨문 게 여기하고 이렇게 깨문 자리가 먼저 깨문 자리야, 이게. 하지만 곧 별일 아니라는 듯 녀석과 대화를 나누는 할머니. 이렇게. 방울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할머니 껌딱지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그냥 잠깐의 해프닝이었을까요? 잠시 후 집으로 누군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 집의 막내 딸이고요. 방울이 막내 누나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막내 누나, 반갑습니다. 체육교사답게 퇴근하자마자 힘차게 방울이랑 놀아주는 딸 집사. 하지만 녀석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자 숨겨둔 필살기를 펼칩니다. 방울이 준비됐대요. 어이구. 다소 격한 어화둥둥에 또 다소 격한 군기팡팡까지. 지금 뭐 해주신 거예요? 엉덩이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딸 집사가 이렇게 놀아주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안 그러던 애였는데 애기 때랑 청소년기 때는. 근데 얘가 자꾸 우울해 보이고 좀 약간 다운돼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눈빛도 그렇고 몸짓도 그렇고. 사람 나이로 치면 방울이는 19에서 20살 사이.
한창 혈기 왕성할 때지만 그러고 보니 녀석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지 못했네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또 혼자 되셨고, 그리고 저는 또 직장을 나가니까 엄마가 빈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연통에 빠져 구조된 방울이를 딸들이 데려온 게 인연의 시작. 혼자가 된 할머니 곁엔 늘 방울이가 함께였다고. 겨우 길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망설이다 할 수 없이 그냥 그래 데려왔으니 길르자. 그리고 이제 길르기 시작한 거지 저것도. 하지만 문제는 어릴 때부터 혼자서도 잘 놀고 호기심 가득했던 방울이의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는 것. 늘 할머니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방울이지만 가끔은 기운 없어 보이는 녀석이 집사들은 안타깝답니다. 기분 전환엔 잠시 바람을 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방울아! 벌써 고기 왔어? 방울이를 위해 할머니는 종종 녀석과 마당 산책을 한다는데요. 기특하게도 마당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가고 할머니 주변에서 잘 논다고 합니다. 할머니랑 콧바람도 쐬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소풍이 따로 없네요. 아우 방울이 좋겠다. 그 시각 딸 집사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조기구이. 그런데 생선 냄새에 방울이가 더 신난 것 같은데요. 오 방울아 그거 쳐다만 보는 거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옆에 와서 냄새 맡거나 말거나 너 안 먹을 거다 하고 생각하고 난 그냥 옆에 와서 가만둬요. 냄새 맡게. 아이고 웬걸. 그거 먹으면 안 돼. 조개 한 덩이를 떡하니 먹기 시작하네요. 아이고야 야무지게 입에 물고 왔네요. 그렇게 맛있어 방울아? 최대한 빼둘 수 있는 것만큼 뺐죠. 그냥 하악질하면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고 있어야 되니까 하악질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있는 걸 제가 채고 그냥 나머지 입에 문거 먹는 거죠. 사실 방울이는 못 먹는 게 없대요. 날계란부터 참외, 포도까지 아주 좋아한다는데요. 딸 집사는 그것도 걱정이랍니다. 체중이 늘고 이렇게 아랫배가 처지면서 위에 점프를 잘 안 해요.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위에 있는 거를 먹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점프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이 왔네요. 따로 사는 큰딸인데요. 어머니 안부도 살피고 방울이랑도 놀아줄 겸 자주 들른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명태래. 들어와봐. 이거 먹고 와. 맛있어? 가방에서 자꾸 선물이 튀어나오는 게 이거 산타클로스 저리 가라네요. 놀이 장난감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잘 놀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라도 올 때 좀 잘 보이려고. 방울 방울이 노래 불렀다. 방울 방울 방울이 목청도 놓다. 우리 방울이 터널 놀이 할까? 터널 놀이. 이거 봐. 터널 쇼. 베테랑 집사답게 놀이법도 참신합니다. 오! 오! 방울이 뛰는 거 처음 봐요. 큰 누나만 오면 활발해지는 방울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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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아이고 돌아왔어. 아이고. 자주 자주 좀 오라옴. 그래도 매일매일 좀 이렇게 놀아야 몸이 좀 가벼워질 텐데 말이죠. 방울이가 살찌는 게 집사들은 걱정입니다. 5? 7. 6.7kg. 언니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놀아주는데 저는 그 이유는 모르고 언니가 했던 것만 겉보기만 하고 따라하니까.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방울이도 할머니랑 코 자야지. 여러분은 지금 세상 평온한 할머니와 고양이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아이고 또 할머니를 물기 시작하네요.
아우 방울아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이렇게 할머니 깨물면 할머니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방울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어? 다음 날 화장실에서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방울이. 잘 잤니? 그런데 오잉? 녀석 볼일 보는 자세가 영. 그래도 뒤처리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 중. 어디 그래 보자 방울이, 똥 쌌나 안 쌌나 보자. 어디 또 보자, 더 보자. 어디. 아이고 어젯밤에 그렇게 물려놓고 뭐 예쁘다고 감자를 캐주는 할머니. 방울아 너 앞으로 할머니 물고 그러면 안 된다. 약을 아무리 발라도 할머니 손목엔 상처가 가득하네요. 큰 언니도 안 그러고 작은 언니도 안 그러고 저한테도 조금, 제가 이렇게 좀 건질면 몰라도 그냥 와서 공격은 안 하는데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할머니인데 유독 할머니만 낮이고 밤이고 물어뜯는 방울이. 또 물어 또 물어 또 물어. 알다가도 모를 방울이의 속마음 대체 뭘까요? 지금 방울이 몇 살이에요? 한 살 반? 한 살 반? 집에서 한참 까불 나이인데? 나무도 씹어먹을 나이요. 할머니 많이 귀찮게는 안 해요? 이걸 막 흔들려 잡아당겨. 잡아당기고. 오, 어 상처도 나셨네. 어저께도 났지. 어 여기 상처도 나셨네. 이 정도면 심각한 것 같지. 심각하지. 이거 다 딱지야 이거. 혹시 방울이 몸무게 아세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6.몇 킬로라 그러지? 6.7. 아, 6.7kg. 지금 아주 심한 비만까지는 아니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과체중 정도. 체격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6kg 초반 정도면은 딱 적당한. 두 살이세요? 네. 왜냐면 방울이 같은 경우는 체구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은 좀 키가 큽니다. 사람은 한 185. 네. 이 정도 체격으로 보시면. 훈남이네. 배변 자세가 이상했던 것도 방울이 키가 커서 그런 건가요? 방울이 체격에 화장실이 좀 작긴 작네요. 작아요? 그럼 화장실은 바꾸는 걸로. 선생님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엉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오, 제가 아, 지금 거 제가 지금 거 봤던 것 중에는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강도가 센 부디 빵빵을 봐가지고. 그래서 나는 얘가 고관절 어떻게 잡으세요? 아, 너 엉덩이 괜찮니? 엉덩이에 가끔 불난다. 저는 보통 한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세게. 평소에도 방울이랑 좀 격하게 놀아주는 편이래요. 내려왔을 때 지금 귀 모양 보이시죠? 네. 귀가 완전히 이렇게 뾰족 쓰잖아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을 때 귀 모양이 이렇게 돼요. 아주 많이 좋아하는 상태는 그냥 아, 이 정도는 난 단련됐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할 때. 방울이한테 조금만 좀 약하게요? 네. 근데 얘 성격 좋은 거죠, 그럼? 방울이 성격 너무 좋네. 오케이. 방울이가 그냥 다 받아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건 좀 줄여주시는 게 방울이가 평소에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니까 받아준 거다. 방울이 녀석 나이에 비해 속이 깊네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든든하게 지켜준 것도 그렇고. 자, 고양이가 어떤 사람 옆에 와서 저렇게 철푸덕 누워있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신뢰한다는 의미거든요. 일단 사이는 좋으시네요. 방울이랑. 좋은 거예요? 네. 나는 그냥 지각할 때 없으니까 그냥 아, 그렇죠. 그 해다가 한 때 그런 일이 나았지. 이렇게 인어공주 자세에서 완전 이렇게 누워 있는 거는 네, 배보이고. 네, 배보이고 누워 있는 거는 한 단계 더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대체 공격은 왜 하는 건가요?
예고도 없이 막 할머니를 공격해요. 좋아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나도 할 말 많다오. 할머님 손이 방울이 배 쪽에 좀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 고양이들은 네, 좀 싫어해요. 아, 배 만지는 걸 싫어해요? 네. 보통 방울이처럼 조금 배가 예민한 친구들이 있고 덜 예민한 친구들도 있는데 예민한 경우에는 배 쪽은 손 안 대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어, 근데 배를 안 만져도 무는 건요? 이건 또 다른 모습인데 누워서 이렇게 고양이들이 발라닥 누워 있는 자세는 보통은 고양이와 고양이가 서로 레슬링 이렇게 놀이할 때 한 고양이가 누워 있으면 다른 고양이 이렇게 덮치면서 서로 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할머님이 손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거 서로 손하고 방울이랑 레슬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손 안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이가 할머니를 물 때는 그렇게 무서운데 왜 가끔씩은 녀석이 기운이 없어 보이죠? 그 이유는 대체 뭔가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사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기본적인 활동성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안에서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제공이 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아, 할머니인 나름대로 방울이를 예뻐했지만 방울이에게 늘 놀이가 부족했던 것. 방울이가 할머니를 계속 쫓아다닌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답니다. 오, 근데 여기 좀 봐줘. 나 너 좋아해. 이런 의미인데 어머님은 오히려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셨던 방울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울이의 심정은 이거죠. 아, 나 너 좋아하는데 너도 나한테 관심 좀 줘. 관심 주고 나도 좋아한다고 표현을 좀 해줘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네, 관심을 계속 달라고 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할머니 음식을 뺏어 먹는 것도 달리 봐야 한답니다. 방울이가 단순히 식탐이 많은 게 아니라 욕구 불만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사실은 이렇게 사람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너무 이제 고염분 내 이제 사람 음식 먹다 보면 나중에 뭐 신장에 부담이 된다거나 또는 신장 쪽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양파나 마늘 같은 게 우리가 요리할 때 많이 쓰잖아요. 고기랑 볶을 때도 많이 쓰고 근데 그거는 고양이들이 먹었을 때는 심한 이제 빈혈 유발할 수 있고 아 엄마 그냥 혼자만 세 끼를 거의 드실 때도 있고 최소 두 끼를 드시니까 그냥 방울이랑 같이 벗삼아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별로 이렇게 재질 안 했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식사하실 때 방울이도 밥상 옆에 차려주면 되잖아요. 그 아래 공간에 바닥에 괜찮다. 방울이는 방울이 밥 먹고 괜찮다. 방울이는 방울이 밥 먹고 어머님은 어머님 식사하시고 그렇게 좀 바꾸면은 훨씬 좋을 것 같네요. 네. 방울이의 욕구 불만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과연 방울이가 장난감에 반응을 이게 웬일? 미영철이 마법을 부린 건가요? 원래 집에 있는 이렇게 방울이가 쓰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옆에다 두고 조금씩 이렇게 숨기면서 놀아주면 크게 힘 안 들이고도 좀 방울이가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살짝 숨겨주면 애들이 원래 쥐 같은 게 이제 숨어 있을 때 기다렸다가 덮치는 습성이 있으니까 어머 저 반짝이는 눈빛 좀 보세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엉덩이까지 실룩거리더니 엉덩이가 실룩실룩하고 엉덩이 진짜입니다. 와 진짜 너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못 보는 엉덩이 좀 잘 준다. 한번 해보시죠. 그냥 많이 움직이시고 앉아서 그냥 방울이랑 엄마가 숨바꼭질 한다 생각. 네. 그냥 이것도 살짝 여기 이렇게 숨겨놓으면 얘가 봤을 때 좋아요. 와우, 할머니랑 힘차게 노는 모습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간식 딱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면 놀이 끝. 아, 할머니랑 매일 놀 거다. 선생님 이거 좋네요. 네, 드리고 갈게요.
미영철 선생님이 준비한 게 또 있어요. 흔들리면 애들이 좀 무서울 수 있어서. 울자리가 이게 아주 좋아 보이네요. 일일이 올라가고.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저 화장실 가면 그냥 화장실 창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거기 밖에 다 내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는데 내 고양이는 높은데 잘 올라가는구나 그랬지. 맞아요. 꽤 높은데 이게 올라가는 게 생기니까 좋긴 좋네 뭐. 그래서 훨씬 이렇게 혼자 계시는 시간 많을 때 고양이들이 이렇게 좀 수직 공간이 생기면 활동하는 양이 많이 늘어요. 움직임도 많이 늘고. 네. 뭐 밖에 별로 안 나가도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네. 수직 공간과 장난감을 한꺼번에 활용하니 금방 반응을 보이는 방울이. 이제 할머니도 배우셨으니 녀석 재미있게 놀릴 만 남았네. 잘 노는 게 신이 나고 좋긴 좋죠. 나도 힘이 생기고. 고맙다. 며칠 후 이렇게 나야겠지? 방울이 체격에 딱 맞는 화장실도 준비하고 새로운 식사 규칙도 실천해 보는데요. 미영철 쌤 조언에 따라 이제부터 할머니와 방울이가 나란히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먹으니 더 꿀맛이겠죠? 이제 할머니, 방울이와 재미있게 오래오래 사실 일만 남았네요. 방울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